채무위원이었고요.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홍종태와 최은호의 페다급 경기입니다. 홍종태 선수가 굉장히 저돌적으로 달려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운드 1. 자,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네, 역시 오소독수와 사우스포의 홍종태 선수가 굉장히 파이터요. 살짝 휘청거렸던 자 붙으려고 홍종태. 했었는데 네. 한방 걸렸죠. 쉽게 벗겨졌네요. 디펜스가 깨졌습니다. 시작부터 한번 뜨겁게 붙어봤습니다. 홍종태 선수는 지금 달라붙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최은호 선수가 킥으로 굉장히 거리를 안 주고 있습니다. 네. 이사 레그킥. 최은호 침착하게 상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선 확실히 신장차는 좀 두 선수가 느껴지죠. 네, 키는 최은호 선수가 확실히 크고 리치도 훨씬 길기 때문에 펀치를 앞손을 내밀어주면서 킥을 차주니까 홍종태 선수가 들어가기가 저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리치가 길고 신장이 큰 이 최은호 선수가 사우스포거든요. 네네. 이랬을 때 사우스포가 먼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까요? 네, 괜찮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홍종태 선수가 저렇게 달려붙으려고 대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부담스러워서 최은호 선수가 공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오늘 첫 번째 테이크다운이 만들어졌습니다. 홍종태 선수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뭔가 풀어내야 됩니다. 네. 본인의 장점이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쉽게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펜스 쪽으로 좀 몸을 옮겨보는 최은호 선수. 네, 최은호 선수가 지금 벽에 케이지에 벽 등을 기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홍종태 선수가 밀어주고 있어요. 이제 밀어주면서 옆으로 눕힐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하위에 깔려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펜스를 등지고 일어나는 게 좋은 선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하나 있으니까 자, 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대로 또 홍종태 선수가 몸을 옆으로 돌려버리면서 풀마운트 포지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영역으로 서서히 끌고 가고 있는 홍종태 선수입니다. 완전히 지금 탑마운트 올라탔고요. 네, 자, 위험할 수 있어요, 최은호. 자, 팔 안 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또 팔이 계속 나오죠, 지금. 자, 홍종태 선수가 급하게 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프가드 상황. 상위 포지션에 홍종태. 자, 일단 브릿지 밀어내면서 한번 일어나려 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압박을 쉽게 풀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호 선수는 어떻게든 튕겨내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쉽지가 않아요. 그 예. 위에 상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 풀마운트 타고 있거든요, 홍종태. 네, 지금 파운딩을 주다가 팔이 나오면 일단 포지션 안정에다가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이제 기술을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후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잡나요? 예, 어, 네. 지금 리어네이키드. 리얼키드 잡습니다. 네, 아직 덜 들어갔는데 네. 방어를 할 것인지 그립이 지금 완전히 걸리지는 않았는데요. 네,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걸렸어요. 여기서 네네. 태블릿 채입니다. 홍종태 리얼키드 촉 승리입니다. 최은호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풀마운트 이후에 뭐 파운딩 그리고 기회를 엿본 홍종태가 바로 리어네키드를 잡으면서 자, 경기를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호 선수가 스탠딩에서 좀 더 재미를 봤었어야 되는데 단 한 번의 홍종태 선수의 그라운드 플레이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네. 홍종태 선수가 너무 붙으려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최은호 선수가 쉽게 펀치랑 킥을 더 내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탈방수로 됐네요. 자, 블루 코너 홍종태 선수의 승리입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홍종태 선수의 1라운드 리어네이키드 초크 승리입니다. FC 비기너즈 경기 부산 지부 장유영 지부장님께서 아, 최은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가 아쉬운 로우블로우 그리고 이번에도 서브미션 패배 하지만 빨리 잊고 또 다음 경기 준비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20대 뭐 마지막 경기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뭐 20대나 30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하. 50대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형님 거기는 너무 간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가긴 했는데 국내에서 오늘, 최고로 많이 나갔죠 지금. 네, 오늘 두 분께서 은근한 신경전 그리고 티키타카 제가 중간에서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네.
그렇다고 뭐 손혜석 선수가 또 작은 나이는 아닙니다. 아직 뭐 선배님에 비하면은 자, 좀 자중해 주시고요. 자, 오늘 또 승리를 따낸 홍종태 선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기의 승리는 우리 홍종태 선수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주짓수를 베이스로 준비한 경기를 보여주겠다. 오늘 1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했는데 오늘 승리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운동을 이어갈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시는 저희 MMA스토리 대장님, 차정환 담당 관장님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해이해질 때마다 또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같이 운동하자고 맨날 말씀해 주시고, 사실 요즘은 제가 더 운동 욕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형님과 계속 끝까지 같이 운동하고 싶고, 그리고 또 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MMA스테리 홍짐이라고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는 팀원들에게 또 이 승리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고요. 또 늘 함께 제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저희 친구들에게도 늘 감사하다고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홍종태 선수가 만 36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35세입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만 35세이신데 사실 이 20대 선수들과 비교해서 지금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오히려 더 우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격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이 저의 어떤 비전이라서 항상 이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늘 노력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서 네,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쾌한 파이터 홍종태 선수였습니다. 역시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죠. 예. 네, 되게 순박한 청년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또 홍짐이라는 본인의 이름을 건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또 승리로서 인사를 건네는 홍종태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경기는 홍종태 리어네이키드 초크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